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자극에 더 빠른 적응력을 보이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 킨트라고 명명되는 이 세대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세대들을 저는 그러니까 모니터 킨트라는 말로 명명을 하고 싶은데요. 모니터 킨트라는 말은 실제로 그 한국 현대시의 시인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양육되고 모니터를 통해서 그들이 자라났던, 그래서 모니터로만 세상의 창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접속하고 상호소통을 하는 그런 세대다. 그렇다면 이들 세대가 모니터와 처음 관계를 맺게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만 3세에서 만 5세의 취약전 아이들의 63%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이 처음 인터넷을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 한 28개월 정도, 그러니까 만 한 2세 정도부터 인터넷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컴퓨터가 그거 인터넷에서 보는 게 좀 재밌어서. 게임하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이런 거나요? 아니면 재미없는 거는 안 할까? 재미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의 중요한 특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게임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요, 외체 자체가 상당히 감각적이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다른 놀이들이 다 시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특히 유아기라는 발달 특성 때문에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 현실인 것처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상상과 현실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었습니다. Technology is designed to be entertaining. It's designed to attract us and to entertain us. And it shouldn't be a surprise then when it's chosen in preference over print media or other alternatives. And it's also, you know, the children don't have long attention spans. They don't have the concentration of adults. And therefore, something that's modifying and changing and adapting to what they're doing on the screen is going to be more engaging than looking at a piece of paper that doesn't change and is static and doesn't move around. 유아들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은 어떤 과잉 자극이라든가 거기에 장기간 노출되면 두뇌 발달에 여러 가지 결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뭐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전자매체에 아이가 몰두하게 된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어떤 만져보고 느껴보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전자매체에 몰두하게 되면은 특히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언어 능력의 발달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의 그 균형 있는 발달에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인터넷 앞에서 얼마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10분 동안 먹지 않는다면 하나 더 주겠다는 약속. 아이들이 통제력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이 기초로 돼서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를 인식해야만이 주변 환경을 이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스스로 얼마나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실험이에요. 그래서 유아기 때 한참 3세 정도에 나라는 인식이 생기는데 초콜릿을 앞에 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이들에겐 꽤나 힘든 일일 겁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할 때 나영이가 엄마 사